축하드립니다. 생각도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외에서 브이로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브이로그인데 게임이에요. 7개의 대제라는 초기대작을 제가 미리 플레이를 해볼 수 있게 초청을 받아서 지금 여기 넷마블 앞에 와 있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같이 가시죠. 이날은 6월 1일 7개의 대제가 출시되기 전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기대하던 게임이라 어떤 게임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넷마블 측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주셔서 여러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주세요. 여러분 캐리커처 그려주는 데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캐리커처 그려주시는 분들. 어 갑자기야. 어 여기. 지하 여러분 안녕. 여러분 그렇게 받고 싶었던 캐리커처를 여기서 받아보네요. 한 번도 밟은 적 없거든요. 됐어요? 네. 오. 아 감사합니다. 짠. 어때요? 그냥 닮았나요? 오 뭐야? 휴지. 야 닮았냐? 아니 이거 너무 미화시켰나 봐. 맞네요 이거. 닮았잖아 솔직히. 어 이게 한 4배 정도 잘생긴다. 아이 뭔 누구예요? 누구기는 누구예요 이거? 드라라님도 받았죠? 네. 이쪽에 들어가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커피면 이건 티오피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죠. 여기가 지금 좀 사기죠 이거는. 뭔가 똑같아. 이건 사회생활이죠. 캐릭터처럼 원래 이렇게 안 그리잖아요. 믿어? 믿겨? 거짓말 치지 마. 야 솔직히 나 봐봐. 내 생각인데 이게 거짓말이야. 네. 얼마 줬어? 어? 똑바로 얘기해. 아니 왜 얼마 줬어? 아니 너무 그거 몇 자리야? 두 자리야? 제대로 잘 잡으시던데? 두 자리 같은데? 아니야. 세 자리야? 그냥 그 실사야 실사야 실사. 이게? 어, 사지. 양심이 없어 지금 약간. 거짓말 치지 마. 거짓말 치지 마 이게. 자, 지금 7개의 대제 PVP 플레이할 수 있는 곳에 저희가 와 있는데요. 저는 아직 이 게임을 한 번도 못 해본 상황이고 우리 휴지님은 굉장히 많이 7개의 대제 랭커. 랭커? 네. 한번 알려주시죠 저한테. 저 아직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랭커한테. 네. 랭커한테 한번 배워야지. 제가 또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시는 거지 부시는 건 아니죠? 아 그럼 일단은 한번 알려드리고 플레이를 해봐야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을 잡아드릴게요 제가. 오 일단은 오, 그래픽 괜찮다. 야하 오케이. 뭐 지금 스킬을 선택하는 건가 봐요? 뭐 이거 조합을 할 수가 있다고요? 어 이렇게? 아 뭐 나 어떻게 한 거지? 어 어땠다 오케이 일단 하나부터 오케이 좋았어. 1.4 해야 되겠다. 1.4 아 지금 약간 이게 단일 공격이 있고 여러 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게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휴지님 턴이고요. 오 뭐야 오씨야 우리 체력 너무 많이 나는데? 잠깐만 약간 불리한 거 같은데요. 오케이 일단은 선생님 스승님 그랬어요? 캐릭 생성이 좀 그랬나요? 선생님이 뭐 저를 뭐 게임을 알려주신다고 하셨는 것 같은데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왕 및 휴. 자 방금 휴지님하고 제가 처음으로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방금 했던 게임 굉장히 그래픽이 뛰어났습니다. 어우 좀 깜짝 놀랐어요. 필살기 나올 때 그래픽 보셨죠 여러분들? 어 나 이거 모바일 게임인가 싶었다니까. 오케이. 우와 우와 우와!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한번 각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 일단 스토리가 좀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를 스킵을 눌러도
이렇게 요약을 해줍니다, 스토리를. 저는 애니메이션을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상당히 몰입감이 있게 잘 요약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전투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휴지님이 이제 알려주셨던 것들이 스킬을 합치면 스킬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했거든요. 보니까 이게 스킬을 옮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레벨 2짜리 스킬 되는 거입니다. 이거를 클릭하고 그다음에 뭐하지? 이거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단일 공격인지 잘못 눌렀다. 단일 공격인지 범위 공격인지 더 설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보면은 방금 단일 공격으로 오지게 잡았고 범위 공격으로 다 잡았습니다. 좋았어. 자, 나 뭐 끝난 게 아니었어? 다음 점 또 나왔어요. 보스 나왔다, 이 보스. 자, 봅시다. 자, 스킬, 머리 잘 써야 돼요. 스킬 일단은 합성해주고, 스킬 합성하면은 제가 쓸 수 있는 스킬이 하나가 줄어듭니다. 이걸 잘 판단해서 스킬을 합성을 해야 되겠죠? 자, 두 개 합성했습니다. 이제 하나밖에 못 써요, 스킬. 요거. 이게 이제 단일 공격이죠? 한 명만 일단 잘라, 못 잘라. 알반데. 자, 에너미 턴. 힐인가? 오케이, 괜찮아. 이거 너무 간지러운데? 바로 이겨주도록 하죠. 자, 스킬 하나만 합성하고 두 개의 스킬, 이성 스킬을 두 개 동시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 오케이, 일단 한 명 나가리. 그 다음 필살기 나왔어. 나이스. 자, 필살기다. 자, 오케이, 일단은 머리를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필살기를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옮겨서 합성하면은 2성짜리가 또 3성으로 붙어요. 이렇게 나 이게 마스터했다. 오케이, 이렇게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약간 전략 게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일단 한 명 바로 보스 바로 다운 먹었고 그 다음에 3성 스킬로다가 마무리. 여러분들, 내가 이 스킬들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합성을 할 건지,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런 거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네요. 네. 게임 주로 하시죠? 네, 그렇죠, 맞죠. 네, 근데 라온 누나께 과연 이기실 수 있을까요? 라온님이랑 하는 거예요? 라온 누나도 지금 닌텐도 스위치 겁나게 판매하고. 그래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오늘 처음 해봐요, 이 게임. 라온 님이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저는 라온님하고 PVP를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이거 경험 있으십니까? PVP요? 방금 하고 왔어요. 방금 하고 왔어요. 예. 일단 저는 초록색 지금 이 화면이 왕국님이시라고 합니다. 스킬 딱 합성해서 2성 쓰고 요거로 갈게요. 전략적으로 하시네요. 크라우드 그래비티우스. 근데만 오케이. 센 건 빨리 지금 빡 써버려요, 그냥. 진짜? 네. 오케이, 필살기 갑니다. 왕국님의 필살기. 와, 멋있다. 이거 봤어요. 애니에서 봤어요. 굉장한 길이 걷힐 것 같은데. 8만 리. 지금 벌써 길 썼다가 죽은 것 같네요. 지금 왕국님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계신 상황인데, 과연 고소 막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건가요? 그래도 저희 게임 유튜버로서 한 턴 그냥 넘겨주시는 그런 센스가 없으시네. 안 돼. 잠시만! 살았어! 뭐야! 자, 지금 고서가 필살 스킬을 쓰는데 과연 역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센데. 뭔가 지금. 그래도 약했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 하시죠. 어쩔 수 없을까, 이거. 제가 가져갈게요. 갑니다! 어떻게 저렇게 스킬 빨리 쳤지? 비니시 어택 이렇게 해서 왕국님의 승! 맞죠? 재밌네요, 이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스위치인 내 거야. 게임 아까 한판 해보고 오셨다고. 한판 했습니다. 예. 진짜 한판 하시고 맞아요? 제 스승님이 워낙에 뛰어나신 분이라서요. 스승님이? 예. 저기 지금 휴지님이라고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고
첫 판만에 저한테 달리신 분이 계시는데 예. 역시 게임 스트리머의 그 짬에서 나오는 짬반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예,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금방 하게 되더라고요. 닌텐도 스위치 뭐 정말 좋아하시나요? 아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요? 라오님도 엄청나게 가지고 싶어 하시는데 끝나고 이렇게 선물을 해주신다고 아... 네, 두 분께서 알아서 예, 하시는 예. 축하드립니다. 받아 덥네요. 생각도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범구님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는데 PVP가 진짜 정말로 막 생각이 엄청 넘쳤습니다. 참가해주신 범구님 너무 감사드리고 자, 지금 참여해주신 감사합니다. 참여 못하신 분들은 스승님 아, 제가 좀 가르쳐준 보람이 있네요. 예, 예 그래요? 아, 예? 그러면 이거 제가 가르쳐준 거 있으니까 저도 한 지지분 50% 있는 거 아닌가요? 반 나눕시다. 아까 좀 많이 달리시던데 그 편집해 드릴까요? 편집해 드리는 대가로 좀 아 그렇게 아 그렇게 뒤로 들어간다고? 그거 편집해 드릴게요. 앞에 멘트 한 거.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Nope. 자 제가 이 게임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바로 AR 전투 시스템입니다. AR을 이 전투 화면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 이렇게 AR 모드로 진입을 하면은 이렇게 일단 바닥을 좀 터치해야 돼. 오케이 여기 있다. 여기에 이제 전장이 펼쳐질 겁니다. 보세요. 실화? 이거 실화입니까 여러분들? 대박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필살기 쓰면은 자동 합성되고 자동 합성된 거 쓰고 2성짜리 써버리면은 좋았어. 여기서 바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오케이 좋았어. 필살기 들어갑니다. 좀 더 가까이 전장의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 와씨 겁나 멋있어.